아까 이제 법문하시는 말씀 중에 그 돼지 통구이 굴러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맛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돼지 통구이 그러니까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나?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분별심 때문에 이거를 뭐 잘못됐니 안 잘못됐니 이거를 이제 뭐다내 분별심에서 이걸 다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그 저랑 다른 파트 책임자가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그 저희 파트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저 사람 잘 모르는데 나한테 지적을 하지? 라는 게 갑자기 이제 뭐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 여기 방아쇠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밤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생각이 왜 자꾸 올라오지라고 이제 계속 파고파고 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털끝만큼 아니 뭐그 먼지만큼의 제 자존심이 그거를 안 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존심 그래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뭐 듣긴 했는데 그거마저 좀 놔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를 놔버리면 내 아무것도 예. 아니지. 그래서 그걸 놓고 나니까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네. 그게, 그게 눈앞에 확, 예, 들어와서 이게 모든 게 진짜 내 분별심이고 다내 잘못이구나. 뭐 앞에서 뭐 만약에 도박판이 벌어지든 뭐 범죄가 벌어지든 그거 다내 분별심. 이게 뭐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내 분별심이야. 그냥 진짜 그거를 너무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10월 15일 의료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네요. 네, 진골입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수업을 듣거나 본문을 들을 때 제가 머리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니까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이해를 안 하니까 아니, 이쪽을 향해서. 네. 예,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게, 뭐,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꾸 잠이 와요. 자꾸 잠이, 수업 시간에도 잠이 오고, 또 어제 상자 법회 때 가가지고, 올라가가 스님 눈 한번 보고, 법문 듣겠다고, 열심히 올라갔는데도, 그 앉아가지고, 자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안 잔다고 이렇게 막 영혼수가 있는데 이제 짝꿍이 자병 법우님이 끄떡끄떡 했다 하면서 그래 우리 코야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피곤하고 잠을 덜 잤거나 그러면 단순한 그 생리적인 현상이라면 뭐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좀 괜찮겠죠? 그렇지 않고 마음에 관심이 덜한 거라면 뭐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오니까 자면 안 된다고 낮에 또 잠깐 한번또 눈도 붙이고 하는데도 그거는 아닌 거고 제가 요즘 좀 이제 좀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가는 안왜 되겠다. 벌써 마음이 느슨해지지? 예, 그러니까 살 이제 만한 모양이지. 그렇게 순간 한 순간도 그 놓치면 안 된다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놓쳐 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번뇌가 오고 또 느슨해지고 제가 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예수님한테 이제 나와서 주피 한번 맞고 그래 하면은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들어난 것 싶어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의욕은 좋은데 맞아도 정신이 별로 안 들거든요. 자기가 관심이 가야지. 관심이 가면 졸으라고 해도 안 졸리거든. 그리 저는 이제 상대법회 때 나가 앞에 나가서는 이제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딱 예수님을 딱 보니까 스님인데 막 그 이글이글 하는 태양이 이글이글 하듯이 막 이글이글 하는 생명체가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이렇게 이제 보고 이번에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한번 뵙고 한번 뵙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목에 또 꾹꾹 졸았어요.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이용까지 나갔다가 들어가셨으니까 또 좀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네. 예. 그럼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들어왔다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 그죠? 예. 나왔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 자세가 있잖아. 예. 한번 저도 이것을 자꾸 이 나오고 싶다. 내가 이 잠에서 들었으면 안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가면서도 그거를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오려는 마음이 덜 해서 그렇지. 그러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요. 좋으니까 그러고 살지. 그래서 이제 끝나면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고 또 익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또 한탄을 하면서도 요즘은 또 느슨해졌습니다. 눈 푸른 낙자라 그러잖아요. 눈이 공부하는 열기로, 공부하는 그 열정으로 서슬이 퍼려야지. 썩은 동태문 같으면 안 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이, 뭐 한 달이 걸쳐놨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자기한테서 목표 삼습니다. 예. 아,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게 딱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오래오래 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나오세요. 다음 분은 스스로 그렇게 자기 그를 챙겨야지. 아, 내가 그래서 나와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챙겨야지. 누가 해주냐고, 누가. 자기가 해야지. 우는 아이 져준다고. 당연히 그렇지. 저 뒤에 뭐 왔네요. 자기가 하고제비가 돼야 돼요. 자기가 안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아무리 이끌어드려도 본인이 하고제비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으면 그냥 적절히 그냥 공부한다고 하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인생이 가겠지.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벗어나는 게, 상에서 벗어나는 게, 상을 상인 줄 알고 속고 사는 이거에서 벗어나는 게, 이 업식 하나하나가, 아니 그냥 거기다 두세요. 하나하나가 다 성불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됐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공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으로 시급적 정성이어야지
어째 졸릴 수가 있습니까? 아, 말들은 잘하지. 조는 것이 조라도 된다. 조는 게 그대로 공부다. 말은 다들 청산일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졸음이 오겠습니까? 어, 조는 것도 찾는 거야. 이럴 수 있겠어요? 조는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절실해야, 우리가 깨어나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해야 깨어날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 꿈속에서 사는 것도 적당히 살만한데, 네? 그게 깨어나겠습니까? 오로지 꿈속에 빠져있는 삶밖에 살아오지 않았는데. 오지간해가지고 되겠어요? 잠시 깨어난 거 그거 별 소용 없어요.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공부가 된 게 전혀 아니에요. 잠깐 깨어나는 경험 한 게 공부가 된 건 아니라고. 공부는 하나도 안 된 거라고. 뭐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자랑하기도 하고 뭐 공부 좀 된 것처럼 막 아는 척하고.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공부 시간에 보니까 뭐 어느 법우님 공부 잘하는 법우님들 이런 얘기 저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하는 법우님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누가 공부 잘하는데 많고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부 누가 못해. 아무도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상에서 벗어난다. 좀 벗어났다는 착각하지 마시라. 하나도 못 벗어난 거다. 세 발의 피만큼도 못 벗어난 거다. 그렇다는 것을 단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디.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하지입니다. 아,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참 선생님이 죽비로가 추지 않아도 죽비로 맛을 느낍니다. 근데 이태같이 제가 품절 속에 망상 그렇듯 끄달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뭘 몰라? 예, 저번에는 몰랐어요. 예,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 놈인지 이제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놈이 보이긴 하는긴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놈이 보인다니 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느끼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놈이 그 자기 네. 느낌이지 그놈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 느껴진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말하는 재주도 없고 이러니까 말하는 재주를 네.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느끼는데요? 아 그래 내가 움직이는 거 부처님의 예.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공부 근데 왜 계속 하세요? 틀렸다고 하는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 질문을 이렇게 스님한테 던져야 또 스님이 법문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아니고 자기 예 내가 그렇지 그걸 알겠는데 뭐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슨 질문을 던져야 말이 나와. 허구 헌날 법문하고 있는데 허구 헌날 법문해도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그래서 근데 못 알아듣는 게 관건이잖아. 관건이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세요? 내가 듣고 있는 아 지금도 안 듣고 자기만 예.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코를 맞대고 앉아서도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들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하라. 알겠습니다.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말이 나온다고? 본문이 모자라나? 그 본문이 아니라는 자 개개인의 이제 뭐 시식 그러니까 거, 그런...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지금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말만 해. 법무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저래 되면 아 스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인가? 내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난 가슴이 크게 와닿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나서 또 나가면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안 올라오면 더 저희 나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이네. 연세가 얼마신데? 나이 탓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누구나 공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앉아서 다른 부부님이 하는 거는 다 보이죠? 예, 본인들은 안 보이시.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남은 보이죠, 그죠? 남의 오류는 보여. 자기 오류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내 생각 붙여놔요. 여기 나오셔서 좋다고. 내가 말을 막 하고 있는데도 그냥 몰라. 난 내 얘기 해야 돼. 들을 생각이 없잖아. 왜 나의 질문에 스님이 저런 얘기를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걸 들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네, 파랑입니다. 저기 며칠 전에 시내에 진짜 신호등이 많은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먼상 본 사이에 앞에 차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게 바뀌었다. 앞에 차종도 보이고 바뀌었다. 이 사고가 나면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누가 처리를 해주지?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받쳤는데 그때는 이렇게 밟으니까 받치더라. 오늘은 세게 밟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밟았거든요. 밟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cm 차이로 안 받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가슴이 쿵닥거리기 시작하면서 오 가슴이 너무 뛰네. 그렇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가슴이 뛸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도 손뼉도 쳐보다가 소리도 쳐보다가 이렇게 또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한순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그게 한 1초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선생님 그래서 오후에는 또 평소에 네. 생각이 많다는 증거가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있었던 일이 다 나오더라고요. 순간에. 그리고 오후에는 또 집에 가는 상황에서 이제 처사 직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눈물이 올랐어요. 눈물이 이러면서 그냥 막 울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르는 상황이 싫어서 아 이게 아니지 방아착을 해야지 그러면서 방아착을 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한
금방 편해지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리저리 제 분별심이 굴러가는 이게 그래서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을? 이게 상황에 따라서 거기 그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그 방아차게 했을 때 편하게 했을 때 그게 그것도 분별심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분별하면 분별심이지. 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심이지 다. 너무 한 순간에 갑자기 그게 편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순간에 편해졌는데 뭐가 문제가 됐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운된 상황을 그걸 내가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아니지 장아차 소리가 나오면서 편해지니까 이게 또 지나고 나니 분별심인데 이것도 분별이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나 그 마음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그 분별이 딱 놓여졌을 때는 짧은 순간도 길게 느껴지고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지혜롭게 대처가 되는데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는 문제는 없는데 그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그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 사실 추석 때 이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그래서 심심하다는 게 심심해서 좋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아무 일이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롭다는 말이에요. 그냥 외롭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하다 이러다 아무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 예. 그러니까 일이 좀 터져라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매 맞던 사람이 안 맞으면 심심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얘기인가?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살때기 문제였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종이에다가 쓰면 돼요. 하고 싶은 말. 네.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세요. 그래도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코카드 함지 그래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전화를 하고는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스님 법문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렇게 푸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자기는 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예.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할 사람이 없으면 종이에다가 쓰는 것도 좋아요. 사람한테 해봤자 그거 듣는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하거든. 그렇죠. 좋아, 남들 싫어하는 짓을 바로 굳이 해. 억지로 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전화를 아마 해서. 그거 습관 때문에 계속 그렇죠. 말하고 싶어요. 네, 그 습이. 쓰세요, 써. 하고 싶은 말을.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더 솔직할 수 있잖아요. 욕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들었을 때, 추석 지나고 힘들었는데, 목요일 날 법회 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게 선생님 법문 중 추석 지나고 왜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 그게 있잖아요 막 제일 힘든 게 가족이더라고요 자식이고 그게 그냥 이게 내가 가족이 자식이 뭐 어쨌는데 그냥 제가 그냥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한 건 아닌데 왜 힘들었는가를 지금 제가 왜 묻겠어요? 본인이 그걸 한번 살펴보시라고 지금 묻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겠어요? 아니요. 단지 진짜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지금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제가 묻는 거는요. 자꾸 여러분들은 나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럴 때에 묻는 거예요.
때문에 법문 듣고 아, 이 모든 게 이것도 스님 그 법문 중에 법이라는 게 들어와서 편안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 왔다 갔다 해. 추석 지나고 나서. 예, 네,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 첫 법회 때 그런.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왜 힘들었느냐 이거예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지금 해결이 됐어요? 확실하게 해결이 네, 제가 됐다. 머리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 네, 생각났습니다. 거기 생각에 빠지는 그런 습관이네. 남한테 남도 들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네. 그렇습니다. 그거 맨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아 진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도 들고 말하면은 누구는 그거 좋아할 것 같아요. 쓰는 게 낫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잘. 나 여러분들이 엄청 남한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관계를 다리 전부 다리 걸쳐놓고 모노발처럼 관계를 엮어놓고 살잖아요. 그 관계 끊기면 불안해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해주는데 그거 습관이라서 못 고쳐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외롭다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법에 의존을 해야 돼. 법에서는 뭐라고 했나 거기에 의지해야지. 단단해지는 게 상처가 났는데 아픈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러면 낫는데 계속 낫지 못하도록 의존을 하면 안 나아요. 안 바뀌어요.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자기가 뭐 가족들한테 한 기대대로 안 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힘들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반응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아. 각자 다 자기 의식대로 사는 거야. 그거 갖고 자기는 자기대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힘들다 이러는 거야. 다 서로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왜 남한테 원해요? 그 사람은 본인들은 남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사나? 절대 안 그렇거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즉 자기 의식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그게 싫으면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좋아서 관계를 엮어놓고 살면 거기서 뭐라고 하든 거기에 내가 마음이 관여를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오로지 법만 믿고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어. 해보려고요. 꾸준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습이 네. 변하는데. 그렇지. 그런 계기가 굉장히 좋은 계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기회구나. 만약에 가족들이 버부님한테 굉장히 버부님 기대대로 다 만족스럽게 해줬다. 그럼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이 들겠어요? 어디? 아니 가족이 못해주고 만족스럽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 한에서 왜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편하게 재밌게 노는 거니까 제 스스로가 거기에 스스로가 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자,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오로지 그런 걸 그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몰라요 그런 거. 그들이 아니 그렇게 내 옆에 즐겁게 사는 거. 예예 아들이 또 그런 거 있는 거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 편하고 재밌게 같이 이번에 또 추석도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펜션을 너무 즐겁게 노는 거 예. 보기가 자기가 못 끼겠더라. 그게는 이제 저는 혼자니까 그냥 못 끼겠더라. 예예 그렇죠. 그게 그것 때문에 슬펐다. 못 낀다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자꾸만 이게 같이 이제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날개 잃은 그냥 그처럼 자꾸 쭉 내려가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아빠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주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가 주도를 해? 부모가 주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부모가 주도를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근데 아 제가 한다 하면서도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이래 되니까 그래 하면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야 이게 참 나이보다는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부모가 주도를 왜 해야 되며 또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누가 못하게 하나? 애들 입장에서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하여튼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아 그러면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처럼 하려고 하면 돼요? 아, 그게 서러운 거예요 선생님. 그게 왜 서러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요? 글쎄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는 무시를 받아야지. 왜 옛날처럼 돈 많을 때처럼 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래?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거기서 힘이 난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자꾸 축 처지가 아 날개 잃은 날개가 어디 있는데 잃었다고 예전에는 아니 그런 저 살아 있을 때는 좋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 그런 생각 해요. 내가 만약 좋았었던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옆에 남자가 있어야 날개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날개.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섭이라고.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아. 아 날개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스님은. 원래부터 날개가 없었는지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날개를 잃었다고 생각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일깨우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 그런데요 아 예예 그렇기는 한데요 뭐 좀 자기 말만 해. 아 그때 스님 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순간순간 그게 이게 습이 올라오니까 맞다고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 저의 반응이나 저의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 속에 꽉 그 속에만 파묻혀서 뭐 아 그래 말은 듣긴 들린다 그래 뭐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그냥 예의하지 말고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야 돼요. 받아들일 마음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구슬퍼요? 그럼 나도 나 인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하고 자기가 구슬프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냥 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글퍼요? 아니야 서글퍼요.
근데 날개 잃은 뭐 어? 진짜 가끔... 그럼 시집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날개가 없어서. 그러면 안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을 때는 막 잘해주고 내가 못나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그게 통상 사람들이 그렇잖아. 꼭 그걸 고른 것이 왜 속이 상해? 당연한 거지. 원래 사람들은 그러면 되고 자기는 안 그러고 살면 되지. 남을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걱정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대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아빠 엄마 다 계실 때보다 엄마 계실 때가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만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당연하지. 예, 당연하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당연하지.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 근데 자기조차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잖아 지금.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는 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근데 그게 싫으면 또 어떻게 다르게 자기가 처신을 하면 돼. 뭐 그렇게 하든지. 내가 막 슬프고 자기 이름 왜 이러기 처럼 인간의 마음은 당연하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죠. 네. 그거는 당연해. 네. 그죠?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야. 네, 당연해. 부모가 다 커버줘도 자식은 부모 안 쳐다보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면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한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것이 괘씸하다. 그럴 수는 없다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싫으면 자기가 처신을 다르게 하고 뭐 상관없으면 그냥 살면 되고. 원래 약육강식의 동물세계 사람사의 세계에서는 안 그런가요? 다 그런 것 같아. 그게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 그러면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한테는 저런 마음이 없을까? 나는 공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겠구나. 그냥 거울로 삼을 뿐.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그들은 다 당연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기를 왜 기록이로 써? 기계에다가 적어. 예. 자기는 왜 기록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행동한다. 솔직하게 적을 수 있잖아 거기다가는. 그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적을 수 있잖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 억눌러 놓지 말고. 네네. 솔직히 다 적을 수 있잖아. 다 적는 데는 아무도 안 보니까. 하고 나면 시원하거든. 뱉어내고 나면. 적는 것도 그래요.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래도 이 법을 만난 지도 오래 안 됐는데 만난 뒤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 비하면. 인정을 해야겠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로지 스님. 짝이 그렇게 좋나? 짝이 그렇게 좋은가? 아 그게 그건 아닌데 이 습이 그냥 스님 죄송한데 습이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 늙을 때 가끔 한 번씩 아 이럴 때는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네. 그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거기서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랬어요. 그대로 빠져 들어가니까 뭐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스님 법문 들으신 유튜브도 다른 유튜브도 들어보고 있는데 처음에 스님 법문 들었을 때는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들었을 때 비교가 돼갖고 그 법문이 듣기 싫더라고요. 아 이래서 비교가 돼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로지 스님 한 길로 가야겠다. 이래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 길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안 되고 끊어졌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게 이제 힘들고 심심하다 이러니까 그 시간 거기서 제가 또 유튜브 다른 유튜브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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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었어요 스님. 하다가 보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듣다가 뭐 두 번 듣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계속 들어지는 상황 법문이 안 올라오니까 성에서는 법문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안 올라와요? 일주일에 두 번 공부하는 거 계속 다 그때 한 일주일 어쨌든 그 잠을 걸어서 그 법문을 계속 그 법문을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빨리 근데 너무 쉬운 느낌이 들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이 들으면서 스님 법문을 딱 듣는데 그냥 이 속에서 아 법문을 이래저래 들어서 안 되는구나 그냥 스님 부모는 그분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스님 부모는 이게 알 수 없는 뭐가 있더라고 깝깝함이라든지 뭐 깝깝하다기보다 그냥 알 수 아 이거는 그냥 요 스님 부모만 들어야겠구나 그 길이 오로지 내 길이구나 이게 그냥 그건 이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무조건 하고 놓지 않고 가기로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맞아요. 제 마음이 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나와서 자기 할 말도 다 아,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아, 지금은 이제 많이 긴장했죠.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 하면 돼요. 네. 아직은 뭐 명절 때 자 일은 왜 이렇게라 내년이 되면 또 조금 달라질 거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좀 달라질 거고 계속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애 딸이 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에서 사회가 자꾸 놀 안 오고 명절 때 안 오고 놀러 가려고 그러더라고. 첫해 설에 자기들끼리 저게 놀러 가버리더라고. 정말 거기서는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게 나오고 아랫게는 다음 내년 설에 그럼 당연하지. 근데 아 그렇구나 남편 놀러 가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얘들이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쉽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그게 진짜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좀 힘들어서 아 이게 진짜 그래서 그게 싫다면 법부님이 엄하게 하세요 그게 싫으면 야 어디 응? 장인어른 안 계신다고 놀러 갈 생각을 하냐? 네. 말이 되냐 그게? 이렇게 딱 하면 그건 하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며칠 전에도 내년 설에 뭐 시댁 가족들하고 해외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 계셔도 시댁 가족들하고 해외를 가고 싶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있을 때 간다고 하면은 그래 갔다 오느라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갔다 와서 네. 인사를 넌 오는 거지 이렇게 딱 하면 돼. 그래서 내가 4일이 놀면은 이틀 이틀 다녀라 이렇게 우리 집 이틀 와라 하루 와라. 그러니까 엄마는 좀 심하다 너무 그 집착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러네. 이틀. 꼭 상황을 이틀. 봐서 세계 아니야. 뭐 해외 여행 갔다 와서 네. 여기도 인사하러는 오는 거다. 뭐 네, 근데 아직 제가 그런 이틀 이틀은 좀. 근데 말은 그렇고 너그러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엄마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지. 아빠 없다고 괜히 저런. 그건 딸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집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게 아직 용서가 안 된다. 마음이 안 풀린다. 속이 좁네. 아주 많이 좁습니다. 선생님. 많이 좁아요. 그게 속 좁은 자기만 고생.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요즘은 제가 만약에 있었을 때는 어 좋겠다 해외여행 가는 거 좋지 좋지 이랬을 것 같은데 막상 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자기가 자기를 지금 불쌍하게 예, 예.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예, 엄청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왜 자기가 불쌍해? 아
아니 불쌍할 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이 불쌍한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아니 그냥 말로 받아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왜 자기가 불쌍한데 하는 순간에 아 망고의 생각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 뭐 그냥 생각인데 이렇게 왜 말로 다 듣고 넘어가시냐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놀자고 이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불쌍한데요? 불쌍한 이유를 대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쌍한데? 아니요, 불쌍하지 않아요. 남편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데요? 아니요, 아니요, 불쌍합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어, 그래, 턱, 그래, 여행 갔다 온나? 네, 그 인사는 언제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고 네. 자기가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안 그러면은 더 요구도 먹지 이제. 응? 엄마는 이상하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해졌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고 싶겠어요? 오, 더 오기 싫지.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열심히 그게 되려면 네. 자기 마음에 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없어야 돼요. 네. 남이 나를 존중하면 좋고 응? 네. 남이 나를 무시하면은 내가 불쌍하고 지금 그렇게 기준이 지금 남한테 많이 있어요. 엄청나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불쌍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이 남이냐 기준이 기준이 남이냐 다 제 안에서 나온 거였어. 말씀은 청산유수. 아니 빨리 평상시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덕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그 마이크 좀 끄시고 네. 여기 기다리는 분들 먼저 하시고요. 하성 부모님 하십시오. 네, 선생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꾸 자기 검열을 막 하고 뭐 좀 틀린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틀리고 뭔가 이렇게 조리가 없으면은 말을 못하게 해서 이제 포기를 자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뭐 잘 모르겠어도 그냥 솔직하게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뭐 좀 꺼내놓고 싶은 것들을 꺼내놓고 싶어서 손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사실 스님께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막 이렇게 그 제가 조잘조잘 마음속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께 오늘은 뭐 이랬고 저랬고 법문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잘조잘 이렇게 막 하는데 막상 손들고 하려면은 뭐 아무것도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막 쌓여있는 느낌도 막 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글로 쓰라고 하셔서 나도 좀 써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 그랬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다 쓰면 그 눈치 안 보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쓰기만 네. 해도 좀 해소가 되거든. 욕하고 싶을 때는 다 쓰세요. 욕도 다 써. 스님 그런데 아까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공부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방아차 가지 않고 써야 되지? 그럼 방아차기 안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 근데 또 그러니까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이제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 수술 끝나자마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뭐 한 며칠간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 몸에 이렇게 무리가 오니까 계속 놔주지는 않더라고. 간격을 놓고 놔준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진통제를 왜 놔요? 우선은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좀 안 아파야 좀 살 수 있으니까 놓는 거잖아, 그죠? 나머지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럼 뭐 누구 붙들고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아니 스님이 그거는 공부되는 것도 아닌데 왜 쓰라고 하나? 그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쌓이느니 아니면은 그 쌓였을 때에 오로지 법으로서 들어가면 되지. 근데 누구 붙들고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 이 말이지. 어차피 누구 붙들고라도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기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소연해 버릇하면은 계속 하소연하게 돼요. 그 습관 돼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쓰시라. 할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건데 그럴 때도 쓰세요. 일일이 붙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정리도 되고 다 토해내고 나면 이제 비워지지.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정리가 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재밌는 얘기 하자면 뭐 그 같이 친구들 모임에 나와서 뭐 자기 뭐 남편 욕 시어머니 욕 하루 종일 시큰하고 나면 이제 속 시원해. 속 시원하면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다 칭찬한다며 이제 자랑한다며 자랑. 그게 왜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보이는 거라. 아 내가 너무 욕만 했나 하고 그때서 이제 조인 좀 더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으면요 건강도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그걸 다 털어놓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쓰는 거다 이거지. 그럼 거기다 내가 무슨 말을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이제 살기 위해서 우선 그러는 거지 그것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꽉 그렇게 차 있을 때 오로지 나는 공부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되고 우선은 좀 살고 봐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법우님도 그런 시기가 충분히 지나가야 돼요.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충분히 지나가야 되거든.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법을 믿고 가면 돼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법우님이. 네. 네, 지나갑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진짜 많아가지고 조잘조잘, 제가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도 마음속에 조잘조잘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명상할 때 내가 없는 시간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되게 곤란해요. 막 그때 제일 치성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을 견디는 치성하면 어때요? 내가 없는데 아 부분이 잘 안 들렸어요. 재방송 안 해요. 자기가 들으려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온갖 관심이 들으려는 데 있어야 돼요. 대화할 때는 자기가 안 들어놓고 또 말해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럼 효과가 없거든.
자기가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을 때 들어야 그게 쑥 들어오거든요. 그냥 말로 들으면 별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네. 재방송을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질문이 또 있어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아착하고 네가 사라져라 죽어라 할 때는 이제 그 말씀이 그게 다 똑같은 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바로 바다다라고 할 때는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도가 바다라는 법이 들어가려면 파도는 파도다라는 게 죽어야 그때서야 바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죽어라는 말이나 없어져라는 말이나 뭐가 죽는 거야? 관념이 죽는 거지. 관념 아르마리 말이에요. 아르마리 관념. 파도가 파도인 줄로만 알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바로 아르마리잖아. 아는 거잖아. 그것이 죽으면 바다라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요. 근데 법부님은 지금 머리를 쓰려고 하니까 뭔가 힘들 때에 죽는 게 아니라 아 이게 그대로 바다라는데 이렇게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그래 그런 거는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어. 잘 물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 말이야. 파도가 바다라는 말도 죽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네. 자기는 지금 파도가 파도인 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에? 그럼 파도가 파도라는 아르마리가 죽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죽으라는 네. 소리잖아. 네.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이러면 그건 머리로 하는 거지. 본문을 안 듣는 거지. 아르마리지.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 이러면 말이야. 파도가 그대로 바다라는 게 법이 들어오면은 분별심이 쓱 내려가 버린다고. 그렇지 않고 아 파도가 그래도 그대로 바다지 이러면은 그거는 분별로 받아들인 거지. 파도가 바다라는 것을. 오케이? 됐어요? 아니요. 됐어. 그러니까 죽으라는 소리야. 네. 노아라는 소리야. 죽으라는 소리야. 이해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들어도 머리로 받아들인 건 전부 다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놓지 않는다면 다 망상이에요. 모든 법문은 놓게 하기 위해서 즉 관념을 아르마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문인데 그거를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파도가 바다라는 법문도 분별심을 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지금 분별로서 아 그러면 파도가 바다니까 이것이 그대로 바다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는 될지 몰라도 공부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자꾸 진통제를 쓰려고 그래서 방아착도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방아착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이제 해봐야지 하고는 막 눈 감았다가 뜨면서 방아착 이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자꾸 오염된 느낌이 들고 요즘은 좀 아 진짜 쓰레기 더미에 빠진 느낌이에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부님 그런 때도 네. 있어요. 그런 때도 다 있습니다. 누구나. 네. 네. 그런 때도 법으로서 언젠가는 넘어갈 겁니다. 네.
그런 때도 누구나 네. 다 있어요. 네. 다음 주우 보부님. 네, 스님. 그 아까 이제 법문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돼지 통구이 굴러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맛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돼지 통구이 그러니까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나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분별심 때문에 이거를 뭐 잘못됐니 안 잘못됐니 이거를 이제 뭐 다 내분별심에서 이걸 다 구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그 저랑 다른 파트 책임자가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그 저희 파트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 잘 모르는데 나한테 지적을 하지? 라는 게 갑자기 이제 뭐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 이게 방아착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밤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생각이 왜 자꾸 올라오지? 라고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털끝만큼 아니 뭐 그 먼지만큼의 제 자존심이 그거를 안 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존심 그래 그거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물론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뭐 듣긴 했는데 그거마저 좀 놔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를 놔버리면 아무것도 예. 아니지. 그래서 그걸 놓고 나니까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네. 그게 눈앞에 확 들어와서 이게 모든 게 진짜 내 분별심이고 다 내 잘못이구나. 뭐 앞에서 뭐 만약에 도박판이 벌어지든 뭐 범죄가 벌어지든 그거 다 내 분별심. 이게 뭐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내 분별심이야. 그냥 진짜 그거를 너무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중생도 자기 중생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중생 제도하는 거고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고 자기 분별심 속에서만 파도가 치고 있고 이게 철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저해야 돼요.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범 법우님. 네, 스님. 오늘 법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다가 그때 자꾸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왜 법우님은 그걸 둘러보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방아착과 방아착 아닌 걸 둘러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그리고 어떤 법우님 어제 이미 그러하다는 그런 말씀이 저도 법문 듣다가 한번 이미 그러한 걸 좀 그러하다는 사실을 그러하다는 것과 아닌 것 하여튼 뭔가 계속 둘러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스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서러웠어요. 제 자신한테. 근데 스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까 스님 법문하실 때 제가 손주, 저희 남편, 저희 아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이 거기에 많이 좌우되면서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좋은 일, 힘든 일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좋은 일이라고 했다가 힘든 일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말들 하니까 본인도 따라서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좋은 일이나 힘든 일 그런 거 없어요.
왜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라고 그런 일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알고 있을까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스님 법문 여기서 들으면서 그냥 당연한 건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좋다 나쁘다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냥 살기로 한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지금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해보세요 그냥 살아 지나 지금 생각일 뿐이지 그냥 살기로 했어. 그럼 그때부터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마음이? 용기는 생겼어요. 용기는 생겼어요. 네.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저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저 때문이죠.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그냥 생각으로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담고 말해보세요. 왜 힘들어요? 자꾸 좋은 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좋은 걸 쫓아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결과가 막 눈물 났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좋은 거 쫓아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정말 좋던가요? 예를 들어서 좋은 거 쫓아간 것 중에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쫓아갔어요? 손주들하고요. 놀러. 그럼 손주들하고 노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거든가 끝까지. 그럴 때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지금. 끝까지 좋게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손주들하고 노는 게? 언젠가는 손주는 자라나서 자기 품을 벗어나고 언젠가는 손주가 어디로 휙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또 언젠가는 손주들이 자기를 완전히 실망시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손주들하고 노는 게 정말 끝까지 전부 좋은 일 만 있더냐 이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던 게 진짜 좋은 일이 맞더냐 이거예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좋다고 여기는 게 정말 좋은 게 맞는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아세요? 그게 정말 좋은 게 맞는지 몰라. 우선 당장 좋으면 거기에 빠져서 살아. 그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또 뒤통수를 맞아. 실망을 한다 이거. 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뭐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왜 그럴 줄 모르는데 미리 당연한 거지. 좋은 거 언젠가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정 안 되면 죽어서라도 빠져나가잖아. 자기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 그죠? 다 두고 어떻게 죽을 건데? 뻔한 거지. 안 죽을 건가? 손주. 손주 넌 두고 죽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냥 우선 당장 내 코앞에서 좋으면 그냥 그거밖에 몰라. 진짜 좋은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언제라도 실망할 때가 오고 언제라도 나를 다치게 할 때가 오고 언제라도 헤어져야 될 때가 오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게 서러워요 그거를 왜 서러워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서러운데? 왜 거기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난 이러고 있을까? 그게 이제 그
금방은 안 되겠지만 자꾸 보세요. 아, 내가 여기 매여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데, 이러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닌데 라는 게 마음에 절실하게 있으면 세월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벗어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손자들한테 집착해서 사는 거, 빠져서 사는 거 이거 싫어, 이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으면 공부하면서 변화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거는 아닌데 나는 이거 싫어 하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손자를 보더라도 그 마음이 없이 봐야지, 그 마음 없이 즐겨야지. 그래서 그래야 내 손에서 딱 떠나나가면,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지.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와도 문제가 안 되지. 그런 가운데서 자유롭게 만나면 만난 대로 즐겁고 헤어졌으면 끝이고 이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 덩어리지. 좋아하는 게 바로 괴로움 덩어리지. 괴로움만 만들 거니까. 애별리고라고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즐거움. 그 고통,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쓸 때의 고통. 헤어질 것은 뻔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과 다 헤어져야 돼요. 내 몸과도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져서 살아야지. 지금 아무 것에도 빠지지 않고 헤어져서 살아야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기 몸과도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손주가 문제구나. 스님, 그게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아득하죠? 그럼 지금은 그런 게 당연하지, 공부가 안 돼서. 그러면은 공부가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왜 답답하죠? 공부가 안 됐어 지금. 공부? 이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이거를 다 저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길이 있으니까 죽어도 하는 거지. 그럴 때 서럽고 눈물이 나요. 서럽고 눈물 난다는 것은 별로 안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 거기서 어디 서럽고 눈물이 납니까?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럴까 모르지만 그냥 오로지 한 길로 공부에 간다 뭐 이런 심정이 되지. 뭐 서러울 여가가 어디 있나 그럼. 그거는 뭐 감정적으로 자기 도취지. 공부하는 사람이 서럽다는 감정이 참 자기도 참 그럼 자기 상에 빠져가지고 서럽기는 왜 서러운데? 응? 길을 만났는데 서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니까요 스님. 그러면 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네. 제가 저를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법을 안 믿어서 그래요. 됐죠? 다음 법은 그거 끄시고 진선행 법은 먼저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호봉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채소 가게에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채소를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친구가 5시에 일을 마쳐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싶어서 내가 전화를 하면서 채소 가게 앞을 갔는데 그 친구가 전화기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뭐지 이제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이제 상해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또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채소 구입을 하러 갔는데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 친구보다 이제 인사를 뭐 이렇게 이제 안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나를 계속 지켜보더니만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뭐 명수가 네 그날 전화가 왔는데 내가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님이 하긴 했을 때는 네가 저녁을 먹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전화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나는 그 생각조차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잊어버리려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나오면서 괜찮다 이러고 이제 나와갖고 가게 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아니 이게 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절로 그 생각이 섭섭한 마음이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 법에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 건지 저절로 없어지는 원래 저절로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는, 정상이지 예. 거기에 있지도 않은 환상에 빠져서 사는 게 비정상이지 저절로 없어지는 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나 보죠. 네, 난 놀랐어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데 친구는 학교 싫어서 안 받은 건데 왜 마음에 남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없었던 거. 처음에 마음은 되게 아팠거든요. 제가 왜 전화를 보면서 내 전화를 안 받지 이러고 집에 들어오고 그냥 왔는데 그리고 난 친구 아무 의미도 없이 잊어버렸는데 애를 한참 지켜보더니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금방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막 채소를 갔다 오라 하는데 한참 보더만 명수가 그날에 내가 전화를 뭐 막 이게 나는 잊어버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나오면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왜 그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해야 하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 줄 아는데 사람들은 내가 없애려고 안 했는데 없어졌다 이런 게 신기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놓는 것도 내가 놓았다 뭐 이렇게 내가 놓아야 되는 건 줄 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건데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자기가 계속 해야 되고 했더니 이렇게 됐고 하는 거는 비정상이냐면 자기가 뭘 한 게 아니거든. 자기가 뭘 한 게 아니거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그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상을 상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상 속에 상을 상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자기예요. 즉 아 상이에요. 우리가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그거는 아 상이거든. 아상이야 아상. 제가요 할 때 전부 다 아상이야 아상. 그러니까 아 상, 상을 상으로만 보고 살고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변화가 되면 그게 더 신기한 거야. 상을 상으로 보고 있는 게 신기한 일인데 병에 걸린 게 비정상이지 왜 제가 안 아프죠? 이게 비정상이 아니지. 안 아픈 게 정상이거든. 우리 원래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누구나가 괴롭잖아요. 아니 누구나가 괴로운 거 아니야. 병 걸려서 괴로운 거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인생은 그렇잖아요, 스님.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데. 스님, 살아 우리 사람대로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원래 아무 병이 없다는 것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완벽하다 이 소리지. 그게 정상적인 상태.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 우리 병에 걸린 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상태니 비정상의 상태, 비정상. 비정상이야 이게. 근데 다들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사니까 누구나가 다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 다 병에 걸려서 이렇다니까. 마음의 병에. 마음의 병이 딴 게 아니고 상을 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마음의 병이거든. 상이 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렇게 역력히 말하고 듣고 살고 있는데 흔적도 없잖아. 흔적도. 상이 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상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 우리 다 비정상이야. 그래서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도라는 게 막 다 구름 타고 다니는 게 도가 아니고 그냥 막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려고 그런 게 도가 아니고 정상으로 우리의 원래는 우린 다 정상이에요. 정상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예요, 도. 당연한 거예요,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게 당연한 건강을 회복하는 거지. 하도 아프게 살아오다 보니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하도 두들겨 맞다가 보니 안 두들겨 맞으면 좀 이상해서 스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이래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법무님들이. 저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마음이 뭐 이렇네요. 자기가 막 어떻게 해야만 마음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법의 힘, 법의 효력이에요. 뭐에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계속 법회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이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몰라. 몰라가지고 자기가 생각으로 법문을 생각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돼야 자기가 뭐 법문을 듣고 뭐 법문에서 뭐 놓아라 해서 제가 놓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놓았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줄 안다 이거요. 그게 아니에요. 아기들이 아기를 살리는 것이 뭐야? 공기도 아기를 살리고 있었고 하늘도 땅도 아기를 살리고 있고 엄마도 아기를 살리고 있고 책상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책상도 살리고 있고 바닥도 살리고 있고 방도 방이 있어야 거기서 자지 방도 살리고 있고 화장실도 아기를 살리고 있고 다 아기를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유만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안다. 우유만 먹는다고 사나? 모든 조건이 다 있어야 살지. 그게 저절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한다 이거 사람들은 그냥 우유만 먹어야 사는 줄 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법문 듣고 자기가 막 어떻게 실천하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막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 참여해서 출석부 도장만 찍어도 됩니다. 이 소리를 왜 할까요? 이 머리는요.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못 헤아려요. 말 들은 것만 갖고 하려고 해. 아, 오늘 법문을 들은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네. 이러면 참여했는 효과가 별로 없는 줄 알아. 이 머리는 그 정도로 무식해요. 무지몽매해요. 자기 머리로는 못 헤아려요. 법회 참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못 헤아려. 그러니까 제가요 이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회를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들은 말 기억해 놓는 거 뭐 필요할 때는 기억을 해도 자기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기억을 해도 좋아요. 근데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남아도 좋아.
그러니까 안 남아야만 좋다 그런 것도 아니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자기가 아, 저건 정말 메모하고 싶다 싶은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것도 또 안 하고 싶을 때가 되면 안 하게 되고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뭐 왜 말 내용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냥 뭐 나 참여 안 하면은 뭐 저기 녹화 방송 올라오면 들으면 되지 뭐 그 말 내용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잴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벌떼같이 다 참여할 걸요. 우리 머리는 재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면 다 가고 참여할 수 있다면 다 하고 이 머리를 이제 아 뭐 여기 가니까 여기는 안 가도 되겠지 아 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 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하고 자기 마음이 온 마음을 다 하고 있으면은 결과가 그렇게 되거든. 할 수 있는 한 다 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머리 쓰는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공부할 때도 머리를 쓰거든.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전부 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법우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우님은 서울에서 서울법 배우고 부산법 배우고 대구법 배우죠. 그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 한 최소 이유를 대면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모든 면에서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요 벌써 많이 차이가 나요. 마음 자세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이 공부할 때는 여건이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벌써 여건이 그러면은 스님들은 출가를 안 해야 돼요.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스님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렇지 않을까? 아무도. 그 정도로 출가의 목적은 공부잖아요. 해탈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뜻이잖아. 모든 걸 다 놓아라 이 말이잖아. 이것이 최우선이고 딴 건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정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가정에서 살더라도 마음은 그러해야 된다는. 가정에서 살면서 마음이 그렇기란 더 어려워. 근데 안 그래. 그냥 뭐 적당히 타협하고 뭐 에이 뭐 출가한다고 뭐 스님들이 다 공부하는 건 아니더라.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그냥 볼장 다 보고 자기한테서 벗어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깊은 공부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자기 의식 속에 의식의 감옥 속에서 그게 실제처럼 펼쳐지거든요. 실제의 괴로움으로 펼쳐져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호입니다.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서 현장 참여자가 먼저 우선 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엉정한 생각을 계속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법회 열어가지고 자기가 법문하고 자기가 진행했어요. 예, 하여튼 해부터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옹졸한 것 같아서 잠깐 있다가 오늘도 이상하다. 스님은 현장 참여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만 계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써 그래서 법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법문이 들어가 있어? 자기가 그걸 따지게 되지 법문을. 뭐 그렇게 지나가시는 기쁜 뜻이야 있다고 믿기는 믿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예를 들어서 법문이 먼저 나왔는데 법부님이 마지막에 하세요. 다른 법부님들 먼저 하세요. 그리고 법부님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 봐요. 아 당연히 속상하죠. 그러면 법에 안 들어가요. 제 말이 꼬지 들리겠어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판단이 우선인데 지금 이거는 법부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 내가 그래서 법이 안 들어가구나. 제가 좀 옹졸하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훌륭하시네, 인정하셔서. 말씀하세요. 네, 어제 제가 마이크 이렇게 어떻게 되니까 소리가 잘 작게 들려서 네. 어제 제가 손에 타자한다고 법회를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 애들 아빠가 금요일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너무 잘됐다 이렇게 잘될 수가 있나. 그래 금요일날 타자고 토요일날 이제 서울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너무너무 속으로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촌에 마이크 이렇게 세워 보시겠어요? 예. 예. 금요일날 타자로 갔는데 아니 기계 고장 났다고 못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표까지 다 예매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에 같은 거 막 한 해 뒤집어지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너무너무 막 진짜 마음이 괴로울 텐데 어제는 애들 아빠가 기계 고장 나서 오늘 못 온단다, 내일 해야 된단다 이런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아 그래서 어제 법회를 서울 법회 못 오셨다고요? 예. 차표까지 다 예매하는 그 말 듣는 순간 전에 같으면 막 머리가 꼭지까지 화가 나고 아깝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럴 텐데 어제는 그 말 듣는 순간에도 아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쌀만한 배추 이파리 맥길로 한 번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쏠난 감정이. 그럼 내일 뭐 또 와야 되겠네. 하고 뭐 차표는 뭐 환불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만 이제 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좀 집착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오늘은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고백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솔직해야 된다니까. 고백 이런 말 하면 분명히 요것도 묻는 건 알겠지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이 얼만큼 강한지 본인이 좀 알게 나세요? 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좌표 끊는 데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돈을 10억을 준다 오면 또는 그날 법회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법회는 끝이다. 어디서도 법문은 들을 수 없다. 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싸움을 하더라도 갔을 겁니다.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 마음이야 물론 막 괴롭죠. 괴롭고 막 타장에도 참여해야 되고 법회도 가야 되고 괴롭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그렇다면 뭐 싸움을 하더라도 갈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마음을 말하는 게 마음. 예. 그렇게 뭐 그래도 그래 뭐 아무렇지 않네 그게 됐을까. 다음에 법회를 내일 또 하니까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 말씀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이 걸림이 없어진 건지 다음 기회가 또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바로 알으셔야 되나요? 예, 아, 예, 그런 측면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에 같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럴 텐데 어제는 그냥 마음이 아무 동요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물론 좀 바뀌긴 했지. 예. 물론 그런데 그걸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그 얘기. 예. 그렇게 마음이
아무래도 그런 뭐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어긋났는데도 막 집착이 이제 없어지니까 마음이 자유롭더라고요. 아, 뭐 배짱도 생기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겨라 뭐 저는 그런 겁이 많았어요. 중 가행정진 그것도 예약을 해놨는데 하,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세요? 타작을 해도 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타작이 참석을 안 하고 서울 법회 간다 하면은 그냥 제가 그 뒷감당을 못합니다. 자기가 감당 못할 일을 하면 안 되지. 예, 당장 뭐 집이 그냥 불이 나든지 요를 하든지 무슨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가면 안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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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더라도 갈 것 같으면 가면 되고 예. 그 어쨌든 간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집착이 좀 놓여지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좀 이렇게 빗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루만 휴가를 내고 왔다든가 그랬는데 다음 날도 너무너무 있고 싶은데 하루 회사에 하루만 휴가 내고 와서 가야 된다 하길래 그러면 가서 회사 잘릴 요령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회사 잘리기 싫으면 가는 거고 했더니 잘릴 요령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갔던데 회사에서 안 잘릴더래. 그 정도 지금 배짱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법우님도 그래 그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뭐 그러면 변하지 안 변했겠나? 변하지. 예. 자기는 자기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요즘은 제가 네, 삶으로 배추 같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걸림이 별로 없다? 아니요, 지치고. 지치고. 지치는 지치고. 것도 아상 지쳐가지고. 때문에 지쳐요. 아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요. 법우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좀 못 견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안 된, 자기 맘대로 돼야 된다는 게 강한 사람일수록 잘 지쳐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충격이 커요. 그 애들 아빠가 너무 힘들게 굴고 나는 공부 애들 아빠가 죽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쳤습니다. 그럼 뭐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뭐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출발을 해버리세요. 이젠 늙은 사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거 있어요. 은퇴자 출발. 나이에 상관없어요. 근데 또 애들 아빠 불쌍해서 또 놔두고 또 추가로 남편은 남편대로 와이프 없으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뭘. 아니요. 이거 불쌍해서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망고 자기 생각 불쌍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거는 다 쥐고 있고 공부도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마음에 쥐고 있는 거는 그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대로 옳고 그거 못 놓는다 이거예요. 그게 매우 강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있잖아. 봐라 이게 맞잖아 이제 내 의견이 봐라 이게 맞잖아 그게 강하다고 그럼 법이 안 들어온다. 만약에 법우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아 근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다음에 하세요. 여기에 믿음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부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판단이 오라. 스님이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공부는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옳은데 자기가 옳단 말이야. 왜 남편이 그렇게 힘드냐?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힘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옳은 게 없어야 돼. 그래야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저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마음에 내가 옳다는 게 없어야 걸림이 없고 그래야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옳고 누가 봐도 남편은 틀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지만은 참아 이제 참는 게 좋냐. 부딪히면 제가 이길 자신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하세요. 네. 남편이 옳다는 생각은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걸로 그냥 그 윽박지르는 그런 게 너무 많지만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남편분이 모든 사람들한테 윽박지를까? 그런 어린 아기한테도 윽박지를까? 얘기한테 모르겠으니까만 마이크 이렇게 들고 그럼 어린 아기한테는 왜 안 윽박지를까? 애기한테 그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애기는 자기를 그렇게 뭐 주장하고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자기를 주장해서 그러네. 네, 주장하죠. 아, 나를 주장하니까 저 사람이 윽박지르는구나. 상대적인 거구나. 저 사람도 나하고 사느라 참 힘들었겠다. 거사님도 버부님하고 사느라 참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뭘 자꾸 버려가지고 자기가 옳은 사람하고 산다는 게 이혼 안 하고 살아서 다행이네. 이혼 안 해서 여태까지 제가 뭘 자꾸 버려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버려서 상처 받는 건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분한테. 자기만 옳다는 사람, 당신은 이래 이래서 다 틀렸어, 내가 옳아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게 일각이 여삼주일 거예요. 제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참아가지고 그나마 가정 유지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제 인간 버리고 싶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들고 말을 좀 하니까 저 불쌍해서 도저히 못 버리겠다 많고 자기 생각. 정말 자기가 옳은가 숙제, 중요한 숙제입니다. 정말 내가 옳은 게 맞나 아시겠어요? 그럼 남편은 더 옳단 말씀입니까? 난 여기까지만 숙제를 냈어요. 정말 내가 옳은 게 맞나 요것만 보세요. 남은 관여하지 말고 내 공부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옳은 게 맞나 이 생각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내가 옳은 게 맞나 깊이 연구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뭐 상식 쓰는 숙제 상식 말고 연구해 보시라고. 숙제 깊이 연구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법우님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네. 남들 눈에는 다 보여. 자기 눈에만 안 보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그게 발견이 되면 법우님 인생이 한번 탁 바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기가 너무 오라. 예, 감사합니다. 길을 먹고 물어봐라. 내가 옳지. 당신이 옳나. 맞죠? 그러고 살아왔죠? 당신이 옳은가. 술 마시고 주정하는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난 얼마나 알뜰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옳은 게 더 강하거든.
뭐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 술 주정하는 분들이 꼭 틀렸을까? 윽박 지르는 사람들이 꼭 틀렸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윽박 지를까? 이 생각은 안 해보나?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꼭 그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윽박 지르, 뭐 무조건 윽박 지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상대를 봐가면서 나오는 거지. 아, 내가 원인 제공을 하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거 안 그래요? 모든 건 상대적인 반응 아니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그냥 윽박 지르는 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나가는 거야.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을까 찾아보시라. 그게 안 되면 법문도 잘 안 들어요. 내가 옳은데 뭐. 그러면 내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러면 내 판단으로 해야지. 그거 어떻게 법이 들어가? 법은 내 생각과 다른 건 다른 내용인데. 말씀하세요. 네, 정원입니다. 네. 그냥 요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고 오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이때껏 스님 법문을 어떻게 들었지? 정말 제대로 안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고민이라면 공부의 절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 이 절실함이 스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절실함이 저한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제가 의지를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 절실함을 가져야지 하지만 제 머리와 현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네. 그래도 해봐야죠. 자기가 절실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날인데 그러고 죽어도 되는 모양이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절실한 게 없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어쩔 수 없이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답답하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공부의 끈을 놓을 마음은 전혀 없거든요. 왜? 그거는 왜라고 물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는. 법문을 잘 듣고 계신가? 저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안 들으면 불안했거든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처럼 그렇게 듣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조금 지나니까 아 똑같은 소리 하시네 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또 그게 지나니까 굳이 제가 막 매일 그 강박적으로 듣지 않아도
또 잘 들렸거든요. 또 어느 날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이 법을 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문도 듣지만 저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뭐 스님이 그 다른 법무님이 그런 감정들을 글로 써봐라 이런 말도 하셨는데 저도 나름 이렇게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풀려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 요즘은 일단 저를 배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배려한다는 이런 막연한 얘기. 아, 막연한. 예를 들면 아주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 제가 그걸 하려고 하면, 이래서 다음에, 이러니까 뭐,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보다는 그냥 제가, 그때그때 느끼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걸 저는 저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확실히, 생각이 많으니까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아랫께는 제가 출근을 하다가 스님한테 전화를 할 뻔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고,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큰 고통이 왔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공부라는 게 진짜 있는 게 맞나. 스님이 뭐, 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와 내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진짜예요? 제가 좀 따지고 싶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그게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생각이 있는데 이게 허상이네. 그리고 저는 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궁금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랬어요. 진짜 내가 없네. 그리고 우연히 그 어떤 장면을 봤는데 한 장면은 죽어가는 장면. 한 장면은 아이가 너무나 천진하게 뛰어노는 모습. 진짜 그게 하나더라고요. 그때 말을 표현하자면, 그냥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것까지입니다.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죽음이 따로 있고, 아이가 오는 게 따로 있고.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묻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한번 돌이켜 보시고 대답을 하시라고 묻는 거예요. 네.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한바탕은 뭔데? 한바탕은 없습니다. 꼭 자기가 한바탕이라고 그랬죠. 그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한바탕이라고 한 건 한바탕이 있으니까 한바탕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 말로 대답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 정말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전부 자기 생각이잖아.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또는 느낌이잖아. 아, 이게 하나구나. 한바탕에서. 아, 바탕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한바탕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고 일도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상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지만은 아니에요. 왜 한바탕이 아니라고 하지? 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지? 왜 일도 아니라고 하지? 이런 숙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라는 것은 내가 다 뭐 드러내서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든 그렇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든 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막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대답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완전히 막 해야 돼요. 자기는 지금 뭐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면 안 막힌 거거든. 그건 사과 속에 있는 거거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상으로 그려갖고 있는 거예요. 법을, 공부를. 근데 그게 깜빡 속는 것이 그 순간에는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제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그림을 그렸잖아. 뭔가 아르면 뭐 하는데 그건 상에 불과한. 그게 상인 줄 몰랐어요. 뭐지? 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지. 아, 이게 한바탕에서 일어난 거구나. 이런 거는 이거는 얻어맞아야 돼. 정신 차려라 이거 막. 그때 아플 때 아픈 것만 있지. 거기 한바탕이 어디 있냐고. 놓는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하고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상에서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상의 생기는 공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들을 하세요. 스님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스님 이게 전체가 하나 아닙니까? 이런 생각 그런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다 하나예요? 그럼 하나면 그럼 배고플 때 밥은 왜 먹어? 배부른 거하고 하나인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무엇에 갇혀 있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래 그렇지 할 거예요. 서로 법담들을 나눈다고 법부님들이 그지 이게 전체가 이게 전체가 하나야. 그럼 저 법부님은 공부 잘하는가 보다. 또 거기에 또 이제 맞대응해서 그래 그렇지 정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래 그지 그럼 그래 그래 다 상놀이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잖아. 한바탕에서 전부 다 일어난 일이 돼요. 다 상입니다. 놓지 않으면 다 상이에요. 한바탕은 무슨 한바탕? 일어나긴 무엇이 일어나? 그러면 상 속에서 못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 속에서 그게 상인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분명히 이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갈 길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야무지게 공부하세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점검을 좀 받는 게 좋아요. 법문 듣고 머리로 그린 거는 전부 다 상입니다. 다 머리로 그린 거예요. 법문 들은 내용은 전부 머리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듣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니까 정말 귤이 아니고 정말 이 한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네.
그리고 뭐 어디서 그런 소리들도 듣고 하면 아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십시오. 그럼 늦어서 다음에 하실래요? 아니요. 다음에 하실 것도 아니면서. 네, 정효입니다. 요즘 네.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술관을 갔었는데 그 벽면 전체가 영상 미술, 영상이 바뀌면서 어떤 잔잔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듣는 순간에 여기 앉아서 명상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자. 멍 때리게 해 보자 이런 생각. 왜요? 아무튼 그 분위기가 벽면 전체가 영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잔잔한 나레이션이 나오니까 여기 좀 앉아 있어 보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명상인가? 그건 명상을 안 해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앉아가 좀 멍을 때려 보자 이래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 너무 쏙 빠져들었어요, 제가. 너무 쏙 빠져들여 가지고 같이 미술관을 간 일행이 나갔는데도 저는 계속 거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머물렀거든요. 머물러고 집에 오니까 그 순간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거기 쏙 빠져들었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내일 또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내가 집착이구나. 그래서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거하고 예.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아무리 빠져봤자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예예. 그런데 좀 더 좀 더 쏙 빠져가지고 다른 느낌인지 제가 착각을 하고 그게 집착이구나 하고 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여여예요. 항상 똑같아. 거기에 빠져 있으나 나오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럼 거기 도망가겠다는 거잖아. 그 쏙 빠져 있는 그 속으로. 도망가서 안 나올 재간이 있나요? 나와서 현실을 살아야지. 그래서 현실이 항상 여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어딘가에 빠져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 없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완전히 빠져들지. 근데 불 딱 꺼지니까 똑같은데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또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처음 스님 법문을 들었을 때는 영화 보러 갔을 때 제가 애를 한번 써봤어요. 저긴 스크린에 빠져들지 말자. 빠져들지 말고 그냥 나로 있어보자. 저건 가짜야 이러면서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 빠져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어제 그저께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2시간을 보고 나왔는데 너무 너무 머리가 맑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너무 머리가 맑으면서 이게 그냥 포대 봄이 없이 보는 거구나. 이게 혹시 하대 함이 없이 하는 그거 아닐까? 제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들은 소리에다가 갖다 끼워 맞추면 뭐가 더 좋은데요? 그래서 혹시 또 내가 요즘 공부가 좀 잘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이거 자기 분별이구나 내 분별이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공부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렇죠.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착각이만 빠져있다가. 안 되든 되든 거기에 예. 그 안연연하게 돼. 진짜로 그런 마음이 없어져. 물론 그런 심정이 드는 걸 이해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가 이러고 한 표시가 안 나잖아.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가 된 만큼 변화되는 만큼 막 색깔로 나타난다든가 표시가 나면 좋을 건데 이게 표시가 안 나니까 머리로만 자꾸 파악하려고 하니까 머리는 파악을 잘 못하거든. 다 틀리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금세 뭐 그렇게 뭐 변화를 되게 원하는데 그것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결과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믿고 계속 해보세요. 제가
제 아상이 강하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많이 느낍니다. 자기 옳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1 더하기 1은 2인데 누가 1 더하기 1은 3이다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느냐? 어렵죠. 그게 어떻게 3이야? 바로 이렇게 될까? 예. 그게 감옥이다, 감옥. 1 더하기 1은 2인 줄 나도 알아. 그런데 3이라고 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느냐? 아, 저 사람은 왜 3이라고 하지? 아, 그래요. 그런 게 보여. 아, 저 사람 이래서 3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 안 그러면 바로 그게 무슨 3이야. 이렇게 되면 깜깜해지는 거지. 그게 안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일단 1은 3이기도 하고 4기도 하고 5기도 해요. 네.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르면 나는 못 벗어나, 상에서. 내가 오른 게 있으면. 나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데 저 사람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옳다 하는 게 있으면 못 벗어나요, 자기 그 상에서. 아, 저 사람은 왜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하지? 이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현실에서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냥 나한테 갇혀서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돼. 응? 누구한테 물어봐라. 책을 봐라. 다 공으로 매줄 쓰지. 그냥 나한테 빠져서 저 사람이 왜 파츠로 매줄을 쓴다고 하지? 이거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 살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하러 나오셔서도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스님이 무슨 말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스님 내 생각을 얘기해. 그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어느 하나도 내가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있으면은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겉으로 주장을 해야지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허공 법우님도 그렇고 정여 법우님도 그렇고 아마 본인들이 상당히 오르실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안 그렇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그 아까 허공 법우님 말씀하실 때 저랑 참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버그님도 조금 변했어요. 네. 계속, 감사합니다. 네.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원종 버그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 원종 버그님. 예, 스님 들리십니까? 네, 스피커가 꺼져서 잠시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난 목요일 날 스님께서 현실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라고 문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마음속에 경계가 생기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때 법이 이끌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법문 덕후 일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제 그 생각에는 현실의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의식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계실걸요? 아니 정말 법을 믿는다면 굶어 죽어도 법을 믿는 거지. 그래 법을 믿는 거지. 뭐 법을 믿으면 법이 돈도 벌게 해줄 거다. 그건 법을 못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꼭 법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되나요? 굶어 죽는 것도 법이고 돈을 버는 것도 법인데 맞죠? 근데 돈도 벌게 해줄 거다. 그건 뭐 그냥 자기 분별심에 지나지 않죠. 공부한다고 돈 벌어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는다면은요, 죽어도 법이잖아요. 그죠? 법이 나를 살게 해줄 거다? 아니, 법은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살든 죽든 분리법이야. 다 둘이 아니야. 그래서 살게만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나를 살게 해줄 거다. 이건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공부한다고 돈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지혜라는 것은 업식에 묶여 있지 않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런 게 이제 지혜인데 그런 건 나올 수 있지. 자기가 정말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다면 그런 건 나올 수 있지. 근데 결과는 삶에 있어서 뭐 더 좋게 만들어 준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불이법이 아닌 거지. 그죠? 불이법이라는 것은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삶에서 어떻게 좋게 되게 만들 그 좋아. 좋고 나쁜 게 생기는 게 되잖아. 그래 되면. 그건 뭐 법이야. 불이법이 아니지. 일체의 모든 파도의 모양이 그대로 바다인데 파도가 바다임을 깨달으면 좋은 파도만 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자기라는 것을 내맡길 때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든 결과라는 자체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놈이 결과를 뭘 생각하고 떨어지나? 떨어지면 끝인 거지. 뒤생각이 없어야 돼.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한번 믿어보세요. 어차피 태어난 거. 한번 믿어보세요. 그냥 만약에 그래서 죽어도 죽으면 되시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고 살아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살면 인생이 어떤가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맨날 전전긍긍 공부도 맨날 전전긍긍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죠? 아니, 다 비정상이에요. 왜 휴대폰을 그렇게 소리를 키워놓고 들으세요? 모두가 비정상이야.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훌 벗어나는 사람, 그냥 훌 던져버리고 훌 자기라는 거 그냥 몽땅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이 생겨야 옆 사람들도 또 저 사람 저렇게 하네 하고 또 좀 본을 봤는데 아무도 안 그러면 아 공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계속 그러고 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훌 벗어 던져봤자 아직 그 네 죽고 나 죽고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멋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러고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야 그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고 그게 이제 사는 거지. 그러려면 아 내가 이거 이 구더기들처럼 똥 좋다고 똥통해서 이러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속에서 있어야 돼요. 이러고 살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는 마음. 그리고 바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막 이름은 선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바로 원상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원상회복이 본래의 완벽한 건강회복이 바로 되게 되어 있어. 막 단계를 거쳐서 오래오래 막 고생스러운 수행을 해야 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되는 꼴을 못 보고 살다 보니 죽으라
크고 고생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성취해내는 건 줄 다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원상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돈 오라고 한다고. 돈 오, 돈 오, 돈 오가 되게 돼 있다고. 바로바로. 되게 돼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